처음에는 슈퍼호스트 같은 게막 저랑 관련이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안녕하세요. 프립에서 홈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팝콘하우스 펜션 주인 고만철입니다. 저는 합정동에서 디비우드 스튜디오라는 목공방을 하고 있는 이일웅이라고 합니다. 프립에서 English Speaking with Rory를 진행하고 있는 프립호스트 Rory입니다. 저는 진짜 믿기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창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떨떨했고요. 제가 프립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될까? 정말 수요자가 있을까? 라는 약간의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그게 증명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호스트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전 스스로 마음에 들었어요. 또 그 뺀띠 달리거든, 슈퍼호스트라고 이렇게 그거 하나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사장님 슈퍼호스트잖아요 막 이러면서 유입이 우선 많이 된다는 점? 평점 이런 걸로 되게 객관화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컬션 시트를 이렇게 컨셉을 잡고는 있었지만 정말 잘 다듬어진 그런 파일로 드린지는 사실은 슈퍼호스트가 된 이후부터거든요. 그 정도로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직업의식을 느끼고 만들면서 아 이게 대박날 거야 라는 기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보자. 안정성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거나 여러 개를 만들면서 노력하다 보면 프립이라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라가고 슈퍼호스트가 되지 않을까. 슈퍼호스트가 되면 믿기지 않고 굉장히 떨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동기부여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호스트 이희룡입니다. 저는 호스트 로리입니다. 호스트 고만철입니다. 프립에서 진짜 당신을 발견해보세요. 화이팅!